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엽기 떡볶이에 특별한 치즈를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엽기 떡볶이에 치즈 추가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치즈를 만들어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뚝배기에 우유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크림스프 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덩어리진 크림스프 가루를 부셔주시면 되는데요,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그릇을 기울인 다음에 위쪽으로 우유를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덩어리진 스프 가루들이 위쪽에 남거든요. 그걸 숟가락으로 부셔주고 다시 우유를 위쪽으로 보내주면 덩어리가 남는데 이걸 또 부셔주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해 주시면 이렇게 덩어리가 모두 녹은 우유 스프가 완성됩니다. 이거를 천천히 가열하면서 이제 치즈를 150g 정도 넣어주고 잘 섞으면서 녹여주세요. 이 녹이는 동안 너무 찐득한 것 같으면 우유를 살짝 더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숟가락을 이렇게 들었을 때 치즈가 쭉 늘어난다면 고소함과 감칠맛이 업그레이드된 오늘의 치즈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자, 그러면 엽떡을 준비해볼까요? 오늘 제가 주문한 건 엽기 떡볶이 매운맛에 우삼겹을 추가했고요, 엽기 무뼈닭발, 계란찜, 주먹밥, 그리고 엽봉입니다. 주먹밥은 이따가 야무지게 뭉쳐주기로 하고요, 엽봉은 오랜만에 보는데 뭔가 냄새나 비주얼이 좀 더 좋아진 느낌? 처음으로 오,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닭발인데 뚜껑을 열자마자 숯불향이 훅 들어오는데, 야, 어찌나 침이 추릅하던지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대망의 엽기 떡볶이, 와, 매운맛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더 빨갛게 보이는데, 이야,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 엽떡에 조금 전 만든 특별 치즈 바로 올려주고요, 너무 치즈 맛이 많이 나면 밸런스가 깨지니까 나머지는 치즈 퐁듀 그릇에 담고 촛불을 켜졌습니다. 먹는 내내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너무 기대되는 오늘의 먹방 얼른 시작하죠. 엽기 떡볶이 먼저. 아니 근데 매운맛인데 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아직은 그냥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인데요? 잘 어울리는데? 우삼겹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잘 안 보여서 베이컨이 가성비는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오, 맛있는데요? 야, 너무 맛있다. 와, 우삼겹 괜찮은데? 저번에 베이컨 싸서 먹는 것도 진짜 맛있었잖아요. 아, 우삼겹도 맛있습니다. 국물도 조금 더 기름지고 감칠맛이 더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까 그 특급 치즈를 넣어서 그런가? 더 맛있네.
와. 괜찮은데요? 뭔가 좀 퀄리티가 많이 좀 안정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는 교촌치킨 허니콤보 먹었는데 이제는 딱히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같이 시켜 먹기에는 이제 또 허니콤보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약간 대용으로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돌만 야 잔뜩 넣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다음에 그냥 냉동 차돌을 잔뜩 사다가 넣어가지고 먹으면 완전 제 스타일의 감칠맛 폭발하는 떡볶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주먹밥은 진짜 꼭 시켜야 돼서 너무 맛있네 진짜. 아 뭐야. 야 쿨피스. 잘 먹었습니다. 야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엽떡 매운맛을 먹어봤는데 와 사실 저도 매운 걸 좀 잘 먹지만 야 매운맛을 먹기 전에는 살짝 야 오늘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주 그냥 정신없이 흡입하게 되는 그런 마성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역시 꾸준히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